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땅끝까지 달려가신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떠올라요. 네. 그렇지만 오늘 모실 분은요. 좀 다릅니다. 아. 네, 뭐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라 네. 아프리카가 좋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요. 네. 자신을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잡놈이다. 아, 진짜로. 진짜로?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셨는데 네. 아,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아프리카 소수민족이죠. 피그미족을 섬기고 계신 최간신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잡놈. 네. 저는 처음 뵀을 때 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아, 아버님 그 산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거 있잖아요. 뭔가 나는... 자연인 같은 거. 아, 그래. 아무래도 계신 곳이 네. 소수민족이 사는 피그미족을 네. 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좀 키가 작은 그 민족 맞나요? 최관신 선교사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국경에서 피그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책 가지고 아, 나오셨죠? 네네. 한번 볼까요? 어, 궁금해요. 어떻게? 이건데요. 네. 이것은 거기 이지 아일랜드의 피그미 마을에 갔을 때 예. 자기들 교회 없다고 교회를 네. 줘달라고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어머.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리더예요. 추장하면 멋있게 입은 것 같지만 아, 이분이 추장이에요? 이분이 그 마을의 추장이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막 너무 멋있게 보여가지고 얼결에 찍었어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책 그 디자인하시는 분이 이 사진 좋다고 넣어서 이렇게 와. 우리 안수 씨 남편이 책 디자이너인데 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이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그럼 뭐라고 쓴 걸까요? 네, 그게 무슨 이게 이제 주 강길레사 에마시 무브 야부야. 그게 The Book of Four Gospels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누구나 주. 그럼 이렇게 읽으면 그들은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신기하다. 좀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영기 씨가 예, 한번 네.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거기. 아 이게 다 큰 성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분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아 무릎 꿇고. 그런데 그 쓰리바 위에다가 아. 그 맨 바닥이니까. 아 그렇죠. 키 작동하죠. 아, 바닥. 이건가? 비율은 똑같겠지. 근데 딱. 저희가 아는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책 두 번째 읽는 거죠? 처음이죠. 정말. 지난번에 여보세요 한번 읽었고. 아, 그랬었나요? 네. 네. 자. 이게 저기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옹고 부시 아시마 부달라 부서서 구 과쭈마 아쭈마
어 마나 와이 워 찌와 짜시아 찌라 문주 오찌 올라 와모 머머르르 와다오라 시 아보노 어 갈라모 거 시구노 망고. 어. 왜 이렇게 아. 잘 어울리죠? 아니 영희 씨 방언 터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언어가 되게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린다. 예, 한국말 할 때보다 그 언어가 되게 잘 어울린다.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이거. 네네. 오. 아 그러니까 이 4대복음서를 지금 진짜 신기하다. 한글로 표기한 거죠. 예, 아, 이거를 그렇죠. 좀 약간 유연하게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예, 그래요. 글쎄 뭐 저도 좀 한번 잘 읽어줘. 읽기야 하는데. 네네. 어. 그들의 언어로 만약에 그, 그렇죠 억양인데 네. 뉘앙스라는 네. 게 있잖아요. 응고 부시아시마 부달라 무소서 구과 은투마 이수마 어마나 와이워 지화 자시아치라 문주 우시올라 와모로로 아다오라오 시아보나 갈라무고 시고 넘망고. 아,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이 뭐 거의 그렇죠. 근데 우리 영길 씨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것만 듣고 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것만 근데 느낌이 대한민국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네. 이것만 듣고는 모르죠. 무슨 내용인지 절대 모르죠. 그렇구나.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성교사님 읽을 때보다 영길 씨가 읽을 때 더 잘 어울렸어요. 저도 그렇게 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오프닝의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통 선교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보통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냥 뭐 그런 사명보다는 아프리카를 동경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프리카를 네. 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고2 때 네. 저희 이제 소속된 이제 독서 클럽에서 네. 어린 왕자를 읽고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네.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어린 왕자가 사하라 사막에서 쓰러지는 대목이 있어요. 네. 그때 나는 사하라 사막에 한번 가서 어린 왕자를 만나야겠다. 어렸을 때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키워왔었고 가보고 싶었고 그러다가 실제 1992년도에 갔다 왔어요. 사하라 사막에. 네. 뭐 횡단은 못 오고 네. 그 앞에 가자지군가 하는데 앞에서 네. 사진 찍고 사진만 찍고 네. 무서워서 못 가고 돌아왔었는데 거기를 횡단을 하려면은 네. 뭐 제 혼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막상 예, 가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오고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보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막연한 그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쿤타킨테가 우리 외삼촌이야. 예.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친구들은 제가 아프리카를 어려서부터 가고 싶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예. 우연한 기회에 예. 아프리카 가는 선교단 뭐 모집을 한다고 해서 난 선교 단기선교? 관심도 없고 단기 선교 때 예, 예, 예. 아프리카 간다는 말을 해서 막 그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 아, 그래요? 나도 갈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예. 그냥 예, 예. 아프리카 간다고 그래서 예. 뭐 선교 그런 거 잘 모르고 구경하러 예, 어떻게 생겼나 아프리카 예. 좋으니까 아프리카 가고 싶어서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출발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막 머리다가 누르면서 안수 기도 넣으는데 막 머리 아프고 왜 이런 것을 하는가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고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헷가닥 해버렸죠. 헷가닥 어떻게 하셨어요? 2009년도 아프리카 여성 대회를 했는데 월드미션 네. 프론트에서 주관해서 그 다 끝나고 우간다 산속에 있는 조그만 임시 진료소에 우리가 초청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네. 예배 다 드리고 뭐 저는 그때 영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뭔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간증을 네. 했겠죠. 집사했을 때. 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애기를 보니까 이렇게 턱에 부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현지 간호사도 있고 이제 약사 출신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임파선염에 걸려서 위험하다. 얘 빨리 수술을 하든지 뭔 조치를 해야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난 생전 누구 뭐 기도를 해준 적도 없고 안수기도 잘 그런 거 믿지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일단 덜썩 안았죠. 네.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했는데
막 눈물포가 터져버렸어요.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얘 좀 살려달라고 막 울고 얘 지금 안 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생전 처음으로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때 예. 이제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적다가 네. 아 이게 내가 평생 기다렸던 예수님인가 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진틀 속에 있는 멋있는 중동의 그런 머시매가 아니고 이 죽어가는 흑인 아이의 모습으로 나에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막 앉아있다가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내 인생이 완전히 잡놈이라 잡놈 맞아요. 나는 잡놈 맞는데 삶이 확 바뀌어져서 이제 내 맘대로 지금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이제 그 한국에 사실 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보니까 K자동차 지점장도 하셨더라고요. 예, 기아자동차에서 14년 정도 근무를 했고 예, 예. 그 지점장까지 하다가 이제 대학으로 가서 시간 강사하고 겸임 교수 하고 네네. 이제 학위를 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럼 한국 사실 때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보통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사셨겠죠? 예, 뭐 그 교회 집사로 예. 예배당은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죠. 예배당은 뭐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네. 막 그 막 성령 같은 것도 잘 안 믿어지고 예, 그냥 출석만 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수가 정말 있는지 뭐 이런 것에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죠. 네. 그럼 생활에 좀 방탕하셨.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그 잡놈? 잡놈. 아, 왜 잡놈이에요? 왜 잡놈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몸 좀 썼어요. 놀기를 좋아해요, 제가. 아, 어떤 걸 좋아하셨는데? 뭐, 공 가지고 노는 건 뭐든지 좋아하고. 네네. 뭐 술은 잘 못 먹어도 그 분위기는 좋아하고. 네네. 담배도 뭐 굉장히 많이 폈고. 네. 뭐, 그래도 그냥 재밌게 잘 살았어요. 네네. 뭐 그 정도면 잡놈 아닌데? 잡놈은 아니에요. 보통 다 그렇게 살죠. 네, 그냥 평범한. 전 국민이 다 잡놈이 되고. 네. 한국 사람으로서는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살죠. 네네. 저도 보통 평범한 그런 직장인이었었고 뭐 결혼해서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그 제가 이제 미국으로 네. 집사람이 뭐 미국으로 먼저 가서 간호사로 이제 가서 노인 간호와 공부한다고 그래서 가서 아들내미 이제 가라 어학연수에 가라 네네. 딸내미도 가라 그러니까 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이 나이에 날 불렀나. 그러고 가서 살다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그때부터 제 삶이 아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생각을 한 거죠. 미국에서 오랜만에 온 친구가 또 무슨 꿈을 꾸셨다면서요? 무슨 꿈을 꾸신 거예요? 아 그게 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미국에 이민 갔다가 네. 와서 오랜만에 왔어요. 와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데리러 그 친구 처갓집에 가서 데리고 나오는데 심각하게 저를 내가 오늘을 최관신 영혼 구제의 날로 선포한다고 해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대뜸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래서 뭔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죽어서 요단강에 갔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되더라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몸이 많이 잠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잠기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몸이 많이 잠기고 제가 적은 사람은 이제 조금만 잠기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살아생전 죄가 많아가지고 거기를 건너갈 용기가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다가 해가 뉘엿뉘엿져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건너가서 살짝 들어가니까 몸이 자꾸 점점 잠겨올라서 여기까지 차더래요. 코를 이렇게 고개를 들고 깽음만 짚고 살살 이제 걸어가는데 누가 막 무르위를 뛰어가더래.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우리 각시가 뛰어가더래. 무르위로.
그래가지고 그렇게 창피하더래. 저는 죄가 많아서 많이 들어갔고 이제 제 집사람은 막 뛰어가니까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막 고개를 돌리고 그러다가 그나저나 관신이는 어딨냐고 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밑에 잠수해가지고 가고 있는 중. 아 그래서 내가 막 처음에는 웃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야 그러면 너는 고개라도 나왔는데 나는 들어간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그 말이 네. 농담처럼 들렸는데 평생 잊혀지들 않더라고요. 내가 그 영혼이 구제받아야 할 영혼이구나. 교회는 뭐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또 정의롭게 살았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내 영혼은 요단강에 가면은 숨도 못 쉬게 이렇게 가는 영혼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살면서 이제 그게 잊혀지들 않고 네. 나중에 신학 공부할 때 그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의미가 있는 네, 꿈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 아프리카에는 사실 많은 종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피그미족을 섬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010년도에 네. 대표 선교사님이 저보고 피그미 마을에 가서 피그미 마을에 세미나를 좀 해주라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피그미들을 봤고 네. 그 다음에 2010년도 콩고 고마라는 곳에 네. 보내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라고 해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하고 거기서 이제 피그미 마을에 최초의 교회가 섰다고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네. 우리 이제 여섯 명의 단기 선교팀을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막 웃으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말로 6개월 전에 에반젤리스트가 피그미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송영길 씨가 읽었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이를 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네.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도망가더래요. 왜? 왜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아 왜 다 갔어?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데 누구들이 죽이고 우리가 죽였다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 죽였으면 경찰이 잡아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는데 네. 돌아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예수는 너희들이 죽여놓고 왜 우리 보고 죽였다고냐.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대뜸 그 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피그미들에 대한 생각이 가고 아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2009년도 이후에 와서 바로 신학교를 다니니까 뭐 왜 예수 믿게 됐냐, 왜 선교사로 가게 됐냐, 숙제로 그걸 내니까 네네. 자꾸 그걸 적다 보니까 이게 바로 피그미 사역에 대한 콜링이었구나 이제 나중에 알았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위험에서 구해줬구나. 그때 나를 부르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르완다와 콩고에 위치한 피그미족 네. 19곳을 다니시면서 지금 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이제 다니시다 보면 기도 요청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했다면 그렇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2018년인가 봐요. 네. 2018년인지 2019년 7월에 르완다 쪽, 콩고하고 르완다 국경에 이제 서드 키부라고 남부 키부 호수가 있어요. 네. 그 섬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현지 사역자들이 저를 거리 들어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교회가 없어요. 그냥 그 이제 숲 속에서 예배드리고 비 오면은 이제 청원 밑에 예배드리고 이런 상태예요. 네. 이제 그걸 보고 가서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했죠. 네.
그러면 의뢰껏 끝나고 나면은 애기 아프고 그러면 데려와요. 그 사람들이 예.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한 네다섯 살 되는 이제 계집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해 달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무중국, 다시 말하면 백인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 아, 그러네. 무중국고 목사고 선교사니까. 네. 아, 기도발이 좀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아기를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얘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니까 이제 간질병이랍니다. 네. 간질병. 그래서 어쨌든 다들 어른들 뭐 같이 기도를 하자고, 현지 사역자들에게도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고, 저는 가면 한국말로 기도를 하긴 해요. 네. 막 기도를 하나님한테 얘를 고쳐달라고 하긴 하는데 내 속마음은 이거 기도해서 나을 병이 아닌데 얘를 얼른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이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냥 남들은 내가 뭐 열심히 하니까 네. 뭐 하나님한테 부탁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제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섬에서 이제 쪽배를 타고 나오는 내가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기도하는 내가 네. 그 기도를 안 믿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영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단 말을 이제 선교보고 할 때도 하고. 아, 하셨어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잘 안 믿어지. 아, 뭐 굳이 뭐 그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뭐 목사님은 네. 기도하는 거 다 믿고 합니까? 아, 하셨잖아요. 네. 장로님은 믿습니까? 아하. 하면은 피식피식 웃어요. 예. 자기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 거라고 사실 우리는 안 믿는 경우도 많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피식피식 웃더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가 교회가 다 젖었어요. 예. 한 2년 반 지나서. 그것이 이제 2018년도 가서 여름에 갔는데, 그 이제 마음이 꺼려지는 거지.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네네. 그러냐고. 그 누구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쟤라고. 근데 키가 훌쩍 커서 벌써 초등학교를 다닌대요. 그래서 나오라고 막 소름이 끼쳐요, 내가. 나는 믿지도 못했던 그 기도. 얘 교회 저기 병원도 안 갔대요. 그대로 아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믿지도 않는 기도를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그때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네. 내가 믿지 않고 기도를 이제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야, 기도를 하면 내가 듣지 네가 듣냐. 치료를 해주건 안 해주건 그것도 내가 하는 거야. 왜 네가 뭐 기도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돌아가서 보니까 이해가 나선 거예요. 네. 나는 믿지도 않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낫게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뭐 믿든 안 믿든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면은 그냥 소리 내서 그 기도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도를 듣는 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기도에 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 해서 요즘은 기도도 조심하게 하고 네. 뭐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내 문제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분명한 건 입을 벌려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 그래도 이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하다 보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약간 내가 보이지 않게 좀 뭐 권력이라고는 뭐하지만 이렇게 좀 약간 스타처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살짝 아 내가 가끔 교만할 때가 있다라고 반성할 때도 저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만스러워져요.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피그미 마을이 자립을 위해서 그 염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줬어요. 네. 그 미국 교회에서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해서 이 염소 한 마리 주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말을 했더니 그 미국 사람들 저 잘 헌금 안 하거든. 네. 1불씩 2불씩 하는 사람들인데 네네. 이분들이 감동받고 헌금해서 그 피그미 마을에 이제 줬거든요. 염소를 염소 키우라고 그걸로 키워서 네. 이제 1년 후에 이제 곧 똑같은 크기를 돌려받고 그걸로 새끼를 낳아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라. 네. 그렇게 해서 줬는데 3개월 후에 갔더니 다 잡아먹어요. 아, 아. 그래서 막 내가 화가 나죠. 왜냐면은 후원한 사람들한테 이제 잘 키우는 걸 보여줘서 그렇죠. 아이들도 학교도 가고 그렇죠. 하고 와서 보고를 해야 이게 이제 또 더 후원도 오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 잡아먹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염소를 잡아먹은 게 아니고 당신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다 깨뜨렸다고 막 좀 싫은 소리를 했어요. 예. 뭐 화를 낼 정도는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나 다시는 이 마을에 안 온다. 그게 이제 북하부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미티라는 마을인데 안 온다고 하고 화를 내고 왔어요.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기도 중에 야 배고픈 사람이 그거 잡아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네가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냐. 막 그런 것을 듣고 제가 화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후회스럽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죠.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나는 당신들 정말 미운데 네. 하나님은 당신들을 용서한다. 아 그랬더니 그 추장이 우리 다시 주문 안 잡아먹겠다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동역자가 이 사람들 주문 또 잡아먹으니까 네. 아, 우리가 그 염소 농장을 해서 그 학비를 학교다 갖다 주고 그 선발해서 아이들 학교 가게 직접.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명을 선발해서 학교로 보내요. 아무래도 그곳이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정서나 문화나 여러 가지 사고가 다르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많죠 그런 순간이. 뭐 돼지나 염소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하다고 나눌 때 보면 좀 답답하신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기도 중에 이제 네. 그날 오늘 사역하러 가는 날이면은 하나님 나 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갑질이라는 게 저도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가서 전달해주는 입장이지 내 돈 갖다 주는 건 아닌데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화를 내고 그런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두려워해요. 네. 그러니까 갑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짐승 사역, 애니멀 그 뭐라고 하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짐승 가축 키우기 사업을 하는데 다 잡아먹었대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의 주 수입은 이제 도둑질이나 구걸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금 못하니까 당장 눈에 뵈는 게 짐승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동역자들 말에 의하면은 제가 돈을 조금씩 보내서 이제 음식 사다 줘도 뭐 한 일주일이면 떨어지니까 짐승 다 잡아먹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할 수 없다고 그렇게라도 일단은 이제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살아남아야지 이제 그러고 뭐 더 말은 안 했어요. 미운 생각도 안 들더라고. 이 코로나로 실제 지금 많이들 아마 모르긴 해도 굶어 죽어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막 배고프니까 막 염소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초원에 있는 약간 톰슨 가자 이런 거 잡아먹으면 안 되나요? 그건 내셔널 파크에 있어가지고. 다 돈을 내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톰슨 가젤 뭐야? 톰슨 가젤이라고 해요. 있어요. 사슴 같이 생긴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에 자주 출연하는 네, 사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게 좀 특이한 사슴 같은 거. 그거 스티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곳은 함부로 잡아먹을 수가 없겠죠. 거기도 이제 뭐 문화재로 시정돼서 특별한 곳에 이렇게 해놨겠죠. 일단 이름이 굉장히 부티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은 짐승을 막 어디서나 보고 이럴 줄 아는데 짐승 보려면은 돈 내고 내셔널 파크에 가서. 그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어요. 그 제가 같이 이제 시골 다니는 프로그램 할 때 가나에서 온 누나가 있었거든요. 네. 누나한테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아프리카 가나에 갔으니까 코끼리랑 사자. 네네. 집 앞에 지나가냐. 그랬더니 영길 나 코끼리 한국에서 처음 봤어. 그 아프리카 누나는 그러더라고. 아예 없대요. 없어요. 하이야. 92년도에 반투족은 유목민이에요. 소를 키우는. 네. 피그미족은 수렵 채취를 하는 사람들이야. 예, 예. 근데 피그미들이 사는 곳에 풀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그 풀을 유목민이 데려와서 풀을 뜯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예. 근데 이게 풀이 많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 반투족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경계에선 상에서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겨가지고 피그미족 두 명을 죽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피그미족들의 이제 트래디셔널 그 밀리터리가 있어. 예. 전통적인 무사들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반투적 공격해가지고 불태우고 죽여버리고, 아. 또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가고, 해마다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명이 아.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됐다고 예. 그러더라고. 가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 싸우지 않겠냐. 예. 우리를 가르쳐줘라. 예. 학교도 없고 막 그런 곳이니까. 예. 뭐 병원도 저잘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학교를 저주면 아이들 보낼 거냐. 보낸대.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어려서부터 동창생을 만들면은 서로 갈등이 이제 끝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그 이제 시작된 게 우무자 프로젝트예요. 네. 우무자는 우리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무자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학교가 이제 다 젖었어요. 이번 네네. 2월 달에 제가 들어가서 개교 기념식 하고 이제 그 나라에 넘기면은 이제 국립학교가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못 들어갔어요. 예예. 이제 비자 문제에 걸려서 못 들어갔고 그래서 비자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왔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대사관에 이야기해서 그런 이유로 나 들어가야 되니까 특별 비자로 들어가려고 사실은 나왔는데 업무 자체를 안 하더라고. 자가격리 끝나고 거길 갔는데 예. 대사관이 다 문을 닫고 안 해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현 상황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들이 많지만 이렇게 머나먼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보다 더 많은 정말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런 막중한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그미족을 향한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정글에서 살다가 1973년인가 4년도에 그 내셔널 팍 법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을 다 짐승 잡은 게 저기 내셔널 팍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땅을 준다고. 네. 근데 나갔는데 안 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 농사질 줄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을 하든지 뭐 구걸 하든지 그리고 열매 있으면 그냥 따먹는 거. 이 사람들은 다 익지도 않은 것들. 그리고 짐승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먹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피그미 오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교회 나오든 좀 괜찮은 사람들이 피그미 온다고 안 가요. 그럴 정도로 피그미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는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 참상을 세상에 알리고도 싶고, 그리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냥 없지만 그냥 가요. 당신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글쎄 뭐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 가는 것 같아요. 피그미 마을에서 이제 그 분야길에서 잠을 잔 최초의 백인이랍니다. 제가 거기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그때 세미나를 이끌면서 한번 나 거기서 잔다고 그러니까 놀라더라고. 그래서 3일 동안 잠자면서 이렇게 왔는데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선물을 주더라고. 쫙 도열해가지고 뭘 주냐면 파인애플 두 개하고 닭을 저기 암탉을 한 마리 주더라고. 그래서 이거 암탉은 알을 낳는 거다고. 미국에 있는 그 마누라한테 갖다 주라고. 알을 낳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그 마을을 벗어난 적도 없고 이런 걸 가지고 국경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 거기서 교회를 저주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크리스찬이 돼요. 뭐 무슨 이제 무슬림의 템플이 들어섰다. 네. 전체가 그냥 무슬림이 돼요. 백제 상태니까. 그럼 만약에 뭐 이단들도 가서 할 수 있겠네요. 이단들이 거기까지 와서 전단을 뿌린 거. 한국 있는 이단들도? 이제 뭐 박옥숙 뭐 저기인가 하는 구원파. 구원파가 거기 와 있더래요. 구원파도 거기 가요? 예.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 피그미 마을에 교회를 좀 지라고 아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봤대요. 구원파가 와서 선교하는 걸요. 구원파도 참 부지런하네. 구원파들 더 열심히요, 원래 이다.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러니까 무슬림도 선교하고. 그럼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렇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독하거나 나쁘지 않더라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평화롭고 그래요. 지금 같이 선교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요? 한국 분 중엔 없어요. 없어요? 네, 피그미 사역을 좀 같이 동역을 하고 싶고 이제 제가 혼자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안 오네요. 돌아다니면서 그렇겠죠. 아프리카 피그미 사역을 동역을 좀 하자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은 안 와요. 그래서 내 능력이나 내 저기로는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아마 보낼 거란 그냥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가족한테 돌아와야 되니까 지금 가족들은 미국에서 다 계시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수고했으니 가족들과 안락한 생활을 좀 보내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열심히 피그미족을 위해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집사람이 저를 거기로 보내주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마지막 보루의 후원자들이니까. 네.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나의 종아 정말 수고 많았다 뭐 이런 칭찬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딱 만나면. 그냥 저 시켜줘서 고맙다고. 네. 인생 재밌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실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그 전에도 난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가서 뭐 멋있는데 주의 종이라는 그런 거창한 그런 것을 사실 그런 것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걸로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뭐 가족들도 잘 지켜주셔서 특별한 일 없이 저 마음껏 한 지금 11년 동안 그쪽 사역을 했는데 네. 좀 뭐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시켜줘서 고맙다고. 예. 요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제목일까요? 뭐 우선 피그미도 굶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뭐 마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을 걸 보낼 자신도 없고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기도해 주시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역사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이 키텐보 이것이 생겼으니까 와서 그걸 한 일주일이면 가르치면 되거든요. 네. 끝나고 나면은 사파를 시켜드릴 테니까 와서 이제 물리적으로 워낙 거리가 멀고 힘들으니까 안 오는데 갔다 오면 평생 먹을 영의 양식을 얻어올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참 남는 장사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발버둥 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전 이 책이 굉장히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우리가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데 사실 우리가 뭐 땅 끝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땅 끝에서 이렇게 그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분이 굉장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진 속 모습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내 생업과 내 먹고 살 일, 뭐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땅끝에서는 이 선교사님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구나. 선교사님이 방금 기도 제목으로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을 이런 땅끝의 마을의 민족들이 지금 있구나 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 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먹고 살 일 믿든 안 믿든 기도를 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땅끝에서 울부짖고 있을 이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또 반성하게 되고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땅끝은 또 어디일까, 그것을 위해서 나는 땅끝까지도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한번 반성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선교사님 지금 피그미족들 그리워하고 계신데 그죠? 예, 저희도 기도해서 빨리 이 상황이 좀 끝이 나서 뭐 피그미족뿐만 아니라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그 각자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상황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피그미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